うまく受け身を取れ。워치모조의 애슐리입니다. 오늘은 가장 강력한 애니메이션 악마 군주 톱 10을 선정해 보겠습니다. 오래니 지혜를 기대するなよ. 아, 신도 아스간 간단. 이 목록에서는 이름에 무게감이 있고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악마적 존재를 살펴볼 것입니다. 멜리오다스의 친아버지처럼 아직 힘을 발휘하지 않은 캐릭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 악마 같은 신들이 마음에 드셨나요? 아니면 저희의 결정에 실망하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트위터에서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로 가서 저를 팔로우하고 다음에 보고 싶은 애니메이션 목록을 알려주세요. 12. 코나이 하쿠토, 마왕 재도전. 로리타 타입을 좋아하는 연쇄 흡연자, 마피아를 닮은 외모, 그리고 그의 파워 레벨을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긴 헤어스타일. 이곳에 가이를 持って 가까운 자가 있다면 消せ. 1人 残らずだ. 이나. 네, 지옥의 왕처럼 들리네요. 수줍음을 많이 타던 아키라는 게임 아바타의 몸에 들어가게 된 후 이제 대지를 돌아다니며 기사와 몬스터를 모두 쓰러뜨리고 담배를 다 피우는 것보다 더 빨리 그들을 쓰러뜨립니다. 그의 인상적인 능력치 덕분에 쿠나이의 죽음의 트렌치코트에 맞설 만한 도전자는 없으니 그는 계속해서 글쎄요 탈세 같은 환상의 일을 저지를 수 있을 것 같네요. 9위 시르제크 루시퍼, 하이스쿨 디디. 지하세계에는 많은 섹시한 악마들이 돌아다니지만 그중 단 한 명만이 크림슨 사탄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니카노 이벤토카이? 어? 오니히사마? 이세이가 바라는 모든 것을 갖춘 리아스의 오빠는 파괴의 힘에 능통하여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능력을 가진 악마입니다. 파괴의 힘을 마음대로 무기로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강도가 너무 강력해서 크레우세레이 아스모데우스 같은 높은 존재도 쉽게 쓰러뜨릴 수 있었죠. 그 외에는 꽤 느긋하고 이세이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여동생에게 접근하는 것을 지켜보는데 만족하는 친구예요. 리아스오, これからも 頼むよ. 물론です! 8위, 스타즈 찰리 블러드, 블러드 레드. 어렸을 때 힘의 대부분을 봉인당했지만 여전히 멋지게 날뛰는 법을 아는 스타즈에게 뱀파이어, 악마는 모두 똑같아요. 일반적인 뛰어난 힘과 속도 외에도 스타즈의 진정한 재능은 적의 에너지를 빼앗아 자신의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인데 이 에너지는 온갖 창의적이고 파괴적인 방법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악마들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마법의 손자국을 만들어내는 모조품 카메하메하가 한 시즌 더 있었다면 스타즈는 최강의 흡혈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슈, 대아이, 소시테 와카레타. 7위, 사도우 마오우, 악마는 아르바이트생이다. 감자튀김의 제왕은 고객 서비스에 탁월하고 맥도날드 역사상 최고의 보조 교대 매니저로 우뚝 섰지만 그렇다고 지옥 같은 주먹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I swear I will be the one who breaks the sales record for black pepper fries. 엔테 이슬라에서 쫓겨나 인간 세계에서 다시 시작한 사도우는 새로운 일상에서 평화를 찾게 됩니다. 다만 미묘한 연못의 양쪽에서 온 말썽꾸러기들이 나타나 문제를 일으키기 전까지는요. I've had enough of this! 사도우의 하루를 망치고 교대 시간을 늦게 만들고 싶다면 그건 당신 책임이에요. 다만 그의 수많은 악마 마법 중 하나에 의해 산산조각 날 준비를 하세요. Where did all of this fear come from? Face your doom like a man! 6위, 디아블로, 악마 군주를 소환하지 않는 방법. 악마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비디오 게임 애니메이션 아바타 중에서
디아블로보다 더 강력한 펀치를 가진 아바타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면에서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오래니 지혜를 기대するなよ. 그에게는 그를 함부로 상대하고자 하는 모든 보스를 쓸어버릴 수 있는 다양한 주문이 있습니다. 적의 주문을 자동으로 빗나가게 하거나 무력화시키는 무기, 아이템 및 기타 장신구가 있죠. 아포칼립스! 아비스! 그의 시작 하렘조차도 사랑스러울 정도로 굉장합니다. 적어도 쉐라가 느끼기에는요. 여기에 다소 엉뚱하지만 필사적으로 캐릭터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사랑스러운 성격까지 더하면 정말 숭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악마 군주가 탄생합니다. 5위 밀림. 내가 슬라임으로 환생했을 때. 절친이라 자칭하는 밀림 같은 사람을 갖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너무 집착하고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에너지 덩어리지만 다른 한편으로 리무르조차도 힘겹게 싸워온 몬스터를 쓸어버릴 수 있는 핵폭탄과 같은 악마입니다. 그녀가 실제로 전투에 전력을 다할 때 어떤 모습일지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그녀의 평온한 태도 아래에는 주라 폭풍 연맹 전체도 막을 수 없는 진정한 괴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4위 아쿠토 사이 마왕 다이마오. 자신의 뒤를 잇는 수많은 하렘 군주들에게 길을 열어준 아쿠토는 마왕이 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길에 빠져들었죠. 그의 지옥 같은 잠재력이 지역 마법 아카데미의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난 후 그는 보이지 않는 힘의 표적이 될 뿐만 아니라 좋든 나쁘든 치마를 입은 거의 모든 사람들의 표적이 됩니다. 안타가 마모를 모노 확인させてもらう. 생각만으로 몸을 뒤틀 수 있는 마나 조작 능력 때문에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즉각적인 재생 능력과 애완용 드래곤까지 아쿠토는 그야말로 완벽한 캐릭터입니다. 3위 다브라 드래곤볼 Z. 마신 부우에 비해 위협 수준은 약해졌지만 마계의 통치자 다브라는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바비디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다브라는 어둠으로 만든 검을 비롯해 타르타로스에서 떠돌아다니는 듯한 외모를 가진 전사에게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갖추고 있어요. 시리즈 초반에 등장해 쿠키로 변해 부우에게 먹히고 하늘로 날아가 꽃을 사랑하는 햇살로 변하지만 않았다면 눈에 띄는 악당으로 활약할 수 있었을 거예요. Ooh, now I've seen it with my own eyes. Love the most powerful force in the world. 2위 라이젠 유유 하쿠쇼. 유스케의 악마 아빠는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인간을 먹지 않고 살아온 마족이지만 조상 아들의 몸에 빙의해 무적의 시노부 센스이를 박살내고 마을로 돌아가는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마족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일지도 몰라요. You don't know how to use your power. Let me show you. 그의 힘과 야만성은 그 자체만으로도 센스이 세븐의 마지막을 쉽게 분쇄하기에 충분했으며 그것은 모두 치명적인 식이요법을 하는 동안 제3자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전성기 시절이었다면 그는 모든 영역에 도전하고 그 과정에서 멋지게 보였을 것입니다. Where did you go?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벨을 눌러 최신 동영상에 대한 알림을 받으세요. 가끔씩 또는 모든 동영상에 대해 알림을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 설정으로 이동하여 알림을 켜세요. 1위 아노스 볼디고아드 마왕 아카데미의 부적합자 이견은 없습니다. 이 남자는 이길 수 없습니다. 수천 년 후 미래로 환생한 아노스는 세상이 정체되고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 잊어버린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터무니없는 힘을 차례로 보여주기로 결심합니다. 3秒 이내에 인가를 使えば 리스크 나시で 소생できる. これが俗に言う 3秒 룰이다. 그는 심장박동으로 사람을 죽이고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반복해서 부활시키고 손가락으로 성 전체를 돌리고 문자 그대로의 시간 자체를 죽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가장 치명적인 것은 죽음만으로는 자신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아이러니 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何の悪夢だ? 根源が 滅んだ くらいで 俺が 蘇らぬと 思ったか? 아노스는 궁극의 악마 체드입니다. 저희의 선택에 동의하시나요? 워치모조의 다른 최신 영상을 확인하고 구독을 신청하고 벨을 눌러 최신 영상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